자, 이번에는 좀또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서 민요 전공을 하시는 우리 강효주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30년대 신민요인 꽃을 잡고와 능수버들이란 두 곡을 준비를 하셨고요. 이 꽃을 잡고는 꽃을 들고 연인을 기다리는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곡입니다. 그다음에 능수버들은 천안삼거리라는 곡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1930년대 혹은 1900년대 초반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때 그 힘든 노동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분들이 자신의 일에서 기쁨을 얻고 지역 사회에 대한 자신의 기여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가사가 또이 노래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냥 흙만 돋구는 능수버들 천안삼거리의 배경만 얘기할 뿐이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여성의 자신에 대한 노래에 대한 가사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곡인 매화타령은 꽃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사랑과 이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타령인데요. 특히 뒷부분에 나오는 좋구나 매화로구나 이 부분은 우리 한국 음악의 특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매기고 받는, 주고 받는 이런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후렴구가 나왔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임새를 같이 넣어주시면 아마 창자도 굉장히 즐겁게 노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강효주 선생님의 세곡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번에 국악은 피아노가 아닌 가야금의 임경미, 대금의 박혜원, 타악기의 한솔잎 우리 이화여대 강사 선생님들이 수고를 해주십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라
좋군.